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먼저 합독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청주 힌돌교회 우리 임문모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당신은 원래 사탄의 자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소를 시발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살아서 만났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김민정 성도, 임석순 집사, 이점심 권사, 강순애 성도, 문대기 성도, 김순화 권사, 무명으로 김경화 집사, 성승희 권사, 김서현 성도,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7월을 시작하며 첫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며 기도의 소원을 아릅니다. 종들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응답받고 내려가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모든 병만은 고침받게 하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도우시며 성령 충만한 성회 되게 하옵소서. 불초연약한 종 십자가에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고온 재단과 세계 도처에서 이 성회를 위해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졌다고 하신 것처럼 저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이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내려지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반갑다는데 그냥 이라고 앉아 계시냐.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제목을 보세요. 제목 좀 한번 보세요. 제목 읽어보세요. 당신이라면 나를 가르치는 거잖아. 여러분 얘기하라니까. 시작. 예, 여러분 누구의 자식? 어? 아니, 원래 지금 저 예수님이 믿은 다음에 그 얘기 말고 원래를 하래. 원래 누구? 사탄의 새끼들이요. 자식.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이 사탄의 소굴이 될 뻔했지. 근데 이게 심각한데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금년 내로 내 생명이 끝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준비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가기 전에 땅에 있을 동안에 후회 없이 저들에게 꼭
아유 그렇지. 지금 아멘 한 사람은 참 복받고, 아니 아까 한 사람이 안에서 기도원까지 오셔서. 그래서 심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평생 잊으면 안 돼. 평생. 평생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원래는 사탄의 자식이다. 사람이 성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예수 믿을 때는 목사도, 예?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하다 어디 해외 여행 가서 두 주간만 새벽 기도 안 하고 자면 그 다음 와서 새벽 기도 일어나려고 죽겠어. 그게 본성이 금방 나와, 본성이. 예? 성자라고 하는 예수 저 목사님 가서 귀싸대기를 세 번만 때려봐. 얼굴 색깔이 어떻게 되나. 세상엔 성자가 없어. 예? 조금만 건들면 본색이 드러나, 본색이. 뭐가? 뭐가 드러나? 사탄의 새끼의 모습이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잠시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아멘 크게 해야 살아. 잠시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예? 길을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길 두 번 가서 지금 길을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잠자기 전에도. 그래서 꿈속에서, 자기 전에 꿈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내 영혼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해야 돼. 본성은 안 바뀌어. 교도소 한번 들어갔던 사람이 자꾸 들어가는 이유, 거기 들어앉아 있을 때는 굉장히 울며 결심을 해. 내가 세상에 가서 죄를 지면 사람 인간이 아니라 성 12번 더 가러. 근데 있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게 또 나와. 이제 그거를 짓누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야. 예수, 예수, 예수. 예?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된 인간들 많아. 저 국회에도 반은 기독교인이래. 아이고, 그 어느 교회 인간들인지 완전 쓰레기들이잖아. 여기 국회의원 왔으면 좀 듣기 싫겠다. 저 강화지방 연합성에 가서 여름에 그냥 연합성에 국회의원 욕을 막 무지하게 해서 낮 시간에 연합성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아주 배꼽을 잡고 목사님들이 웃걸래. 나는 은혜 받는 줄 알았어.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국회의원이 오셨다. 이 지역 인사를 하는데 좀 미안하대. 아, 너무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해서. 그래서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나요? 이렇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더라고. 할 얘기는 많은데 봐요. 지난 주간에 저 해외 어디에서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 목사들을 불러서 공부시켜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사람 34명이 한국으로 와서 학위식을 한국에서 해. 큰 나라야, 나라는. 우리보다 좀 미개한 나라지만 자원은 우리보다 몇십 배가 많은 그런 나라야. 미래가 아주 촉망한 나라인데 제가 이제 미국 본교회 이제 학교의 총장이니까 동남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가서 격려사를 해야 되는데 사인을 하는데 이제 학위증에다가 내가 사인을 안 하면 졸업을 못해. 근데 논문 쓴 걸 보니까 사실 논문 써보신 분들 알지만 200페이지 쓰기도 엄청 힘든데 와 800페이지를 썼어. 국어사전만에. 세상에, 보통 열정이 아니고 그 수준이 엄청나. 근데 거기 학장이 굉장히 훌륭하게 교육시켰다고 하는 걸 쭉 소개하는데 인정을 해. 근데 제가 앞에 앉아서 그 두 시간 동안에 그들이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학위식을 하는 동안에 쭉 지켜봤는데 지적으로는 100점이야. 지적으로는. 근데 정적으로는 0점이야. 0점. 그럼 정적으로 0점짜리 목사님들이 뭐 할까 앞으로? 굉장히 부담되고 마음이 아픈 학위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제 미국 본교회 가면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각 나라의 캠퍼스에 조금 정적인 면, 그래서 신앙이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원 왔다 해도 다 뜨거운 건 아니야. 지 따라 지 따라 지 정 의 요거 밸런스를 맞춰야 돼. 또 지적인 건 없고 막 정적이만 해서 그 미친 사람이요. 샤머니즘. 또 지적으로만 있고 정적이 없으면 요건 전부 수다쟁이 말쟁이만 돼. 교회에서 덕이 안 돼. 사고 뭉치들이 돼. 이 지정의의 밸런스를 신앙을 누가 자기가 조절해야 돼. 내 신앙이니까 내가 아 내가 요즘 너무 느슨해졌어. 아 내가 너무 요즘 너무 도 넘었어. 이걸 스스로 컨트롤해서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돼. 아멘. 그거 아니고 그냥 교회 가서 설교만 듣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뭐 11주 하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잘 들어야 돼. 우리 교회에 정신병 미쳐가지고 사탄이 들려가지고 11달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어. 그 딱 눈동자를 절대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하고 전면으로 눈을 안 맞춥니다. 피합니다 눈을.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당 지금 설교하러 들어가면서 마당에서 얘기하길래 그냥 기도해주고 그렇다고 대충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마요. 기도해주고 들어갔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왔어. 전화가 주일 오후지만 목사님 신방 좀 한번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니 나 월요일 날 부흥회 가야 되는데 오후에 저녁 설교 또 있는데 우린 지금도 저녁 예배는 7시에 드리거든. 수요일 날 주일 날 네? 남들 뭐 유행이 어떻든 간에 좀 봉건적인진 몰라도 그래서 다른 땐 안 가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 원래 집에 들어오면 귀신이 별 귀신이 다 있대 저희 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 그 가정주부 그 여자 눈에만 보여 미쳐서. 그러면 저리가 왜 여기서 지랄하고 있어. 그럼 뒤에서 잡고 아 왜 잡고 거기. 그러니까 성한 사람이 뭐 미친 거예요. 근데 잠을 11달을 안 잤대. 12달을 안 자고 온 사람이 있나 보네. 여기 안 놀래네. 11달을 안 잤대. 11달. 몰라 나는 하루만 안 자도 힘들던데. 하지만 어때? 응? 그 어째 아멘을 안 한대야?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귀신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이때는 아멘 해.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전부 창틀에 매달려서 목을 들이밀고 일하고 있더래. 그렇게 틈만 나면 어떡하려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방 안에 다 있을 때보다 불안하다는 거야 지금 더. 어? 사방에서 막 일하고 있으니까 예배 한번 드려주실 수 없겠냐.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겠어 안 갔겠어요? 나 바쁜데. 봤어요? 갔으니까 얘기하지. 안 갔으면 인정 없다고 욕하겠지. 아 그런데 예배를 내 눈에는 없어. 귀신이 가봐도 그 물어봤어. 귀신이 어디 있어? 아이고 목사님 저기 안 보여? 아이고 몰라 난 경계가 어두운지 몰라서 안 보여 그 귀신이.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왔는데 그 창틀에 매달려 있던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할렐루야. 11달 만에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잠을 잤대. 그렇게 그 잠잔 그 사람보다 가족들이 아주 살판났대. 세상에 그이 때문에 미칠 뻔했는데 다.
그 너무 좋으니까 큰딸 시집간 큰딸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둘째 딸래도 데리고 오고 아들 큰아들 데리고 오고 작은아들 데리고 오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재과점을 했었대. 이 여자 재과점 큰 재과점 사장인데 재과점 이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위해 산다. 여러분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탄이가 판을 치고 살아요. 여러분 집에도 자동차를 타고 가도 틈만 나면 예? 잡생각 조금만 하면 여지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예? 이건 여러분만 아니라 목사 아니라 목사보다 더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상당수가 사탄에게 잡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설교를 들어도 뭐 사탄에게 잡혀 살다니 잡혀 산다니까 또 그 여자처럼 뭐 잠을 못 잔다 뭐 발광을 뜬다 뻘거보고 펄떡펄떡 뛴다 그게 아니라 꼭 그것만 그런 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사탄이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아요. 약점. 아 예수님한테도 도전을 해서 예수님을 금식하고 난 뒤에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안 넘어지셨지만. 예? 그럼 사탄의 목적은 뭐냐? 원래 성경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어요. 사탄의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병들게 하고 의심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마지막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자기 거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면 빼앗겼다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지. 여러분 집문서를 뺏겼다 찾겠어 안 찾겠어? 막 고발하고 막 그냥 변호사를 찾아도 찾아야지. 예? 다 키우는 아들을 뺏겼다 안 찾겠어요? 없죠. 마찬가지야. 우리는 원래가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 소리만 나와도 아멘 나와야 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사탄에게서 벗어났거든. 그럼 사탄이가 뺏겼어 지금 여러분을. 그럼 찾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100번이면 100번 다 찾으려고 하죠. 절대 포기 안 하죠. 왜? 원래 내 거였는데. 예? 조금 내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죽이고 병들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제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극복을 해야 돼. 싸워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키면 자꾸 오늘 하라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 아 나중에 하지 뭐. 다음 주부터 할게요. 요거 끝나면 할게요. 요거 뒤로 미루는 거 요거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아 요거 딱 한 번인데 뭐 한 번쯤이야 뭐 요거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이깟것쯤이야 뭐 예수님도 이건 용서해 주실 거 요거 나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요즘에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지금 여기서도 나 몰라 이거 조화인지 생화인지 이 조화 같아요 생화 같아요? 생화요? 나도 몰라 가서 만져볼게 내가. 예? 생화요? 생화네. 만져봐야 알아. 그치? 너무 잘 만들어. 사탄이가 예수님처럼 변장하고 천사처럼 변장하고 여러분을 꼬시면 백이면 백 다 넘어가 천이면 천 다 넘어가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살아. 근데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예? 어디서 어디까지가 귀인 줄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오늘 얘기를 할까 말까. 예? 그거 하러 왔어요. 그거 하러 왔어요. 가만히 있어.
김밥 싸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손 들어봐요. 김밥 싸온다고 약속한 사람 안 왔네. 오늘 우리 둘 다 굶겠네. 손 들어봐요. 안 보여? 어, 나 눈 밝은데 저 뒤에까지 봐도 안. 아, 뻥쳤네. 아, 이따 오겠지 뭐. 나 오도록 기다릴래. 그 다음 또 봐요. 요 얘기 계속 할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요거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으며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 이거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나도 해봤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청년 때 너무 힘들어. 하는 것마다 안 돼. 알바를 세 개씩 하면서 학교를 다닐래도 안 돼. 그때 내가 반항을 했어요. 왜? 자살할래도 안 돼. 먹고 살자니 힘들어. 학교는 가야 돼. 집에선 예수 버리기 전엔 들어오지 말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버리셨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 없어 죽었어. 오죽하면 신학생이 그랬을까. 오죽하면 충분히 이해해 난. 예? 자살하는 사람, 아이고 참지 왜 그랬어, 지가 당해봐. 오죽하면 진짜 더 이상 그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 길밖에. 그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때가 있어요. 순간적이지만 즉시 회개하고, 아멘, 그때마다 자기를 처 복종시켜서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아멘. 아멘. 뭘, 남을 유혹한다, 시기한다, 불의와 타협한다.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다 3분의 2 이상이 불의와 타협해. WCC와 타협을 했어요. NCCK와 타협을 했어요. NCCK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회연합회인데 동성연애를 지지 찬동하고 그들을 모임에 가서 축도해주고, 목사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한 사람들이. 이게 사탄이에요. 다른 게 사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지금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뭣도 모르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다 헌금하고 충성하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세계의 실정입니다. 예? 미국은 더합니다. 더해. 질투하는 거, 누구 고발하는 거, 걸핏하면 고발해. 고발. 자, 우리나라 고발이 일본보다 고발이 2,000배가 많대. 2,000배가. 우리나라는 틀리면 고발해.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그만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만 죽이고 술 취하고 마약하고 혈기 잘 부리는 사람, 그 사탄이지요. 교회 다니면서 혈기 잘 부리는 사람 많아. 장로님들도 회의 잘하다가, 회의하다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봐, 책상을 치면서 다 헤쳐먹어! 그러고 교회에서 뭐 헤쳐먹을 거 있어? 장로가 그렇게 하고 나가. 또 여전도회장, 여선교회장 날마다 지가 세 번 했는데 다른 사람 시켜라. 흥! 해봐. 잘 되나? 저는 하도 않으면서도 명예는 잡고 있어야 돼. 만호 그런 사람. 직분 맡고 있는 집사, 권사, 권찰, 장로, 전도사. 직분은 있는데 어영부영 일도 안 하고 한 해를 넘어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또 시켜줘야지. 이 이름 쫙 빼버리면 시험 드는 사람. 이거 사탄의 유혹받고 있는 사람이지. 천지야, 천지 지금. 근데 이것을 사탄의 유혹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딜 가든지, 예?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사탄이 판을 치고 있어, 지금. 믿습니까? 공산주의 사탄입니다. 공산주의 사탄입니다. 김정은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적화통일이 됐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습니다. 죽입니다. 왜? 저들은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끊을 수 없는 정치, 아이고 거긴 완전 뭐 사탄 개판입니다. 개판. 예? 정치, 경제, 경제 어렵게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만 해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만 해먹는 소위 개미군단만 등쳐먹고 사는 그 사탄이 새끼, 마귀 새끼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다 투자하지.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여기 목사님들 용서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들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이 서울 사시는데 목사님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거요? 예. 이거 아주 불티날 거다. 예. 그래서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집을 팔고 조금 변두리로 예. 이사를 가서 공장을 차렸어요. 여기서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끝나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때.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대단히 미안한데 남의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아닌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불티 안 날 텐데. 근데 말하면 안 되지. 남의 교회 목사님이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남편은 막 사업하고 애쓰고 그냥 부인은 기도 날마다 할 일 없으면 막 방에서 기도. 지금 수년째 되도록 아직 불티 안 나서 이렇게 자꾸 빚을 얻어다 꼬러박아. 자기만 매달린 게 아니야. 아들, 딸 다 매달렸어. 처음부터 지금도 보아도 제가 보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목사님이 시켰다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런데 해마다 사업은 안 되지. 기도는 하지. 안 되지. 혼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이가 팔팔한데 여자 권사님의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왔다 소리를 듣고는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 밥을 얻어 처먹은 게 있거든. 내가 소금도 먹은 놈이 물킨다고 얻어 먹었으니까 한 번쯤은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고 네? 뭐 나머지 그 다음 건 알아서 하세요. 교육계에도 사탄이가 판을 쳐요. 교육계에도 전교조절 사탄이죠. 난 우리 교회에서 광고했어요. 전교전 우리 교회에서 나가. 난 싫어. 그랬더니 교사들 세 가정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 아, 그 새끼들이 전교전이었나 봐. 난 몰랐었어. 아, 난 솔직하게 얘기해. 뭐 그들 비유 맞추려고 빙빙 돌리고. 아, 그럼 전번에 얘기 한 번 했잖아. 아유, 남자 아 멋지게 생겼어요. 진짜 덩치도 아유, 목사님. 예, 집사요, 집사. 다른 데서 이사 왔어. 난 그런 사람 집사 안 죽을랑. 제가 이번에 충청북도 도지사 출마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지사요? 누가? 제가요. 왜? 아니, 제가 도지사 간다니까 뭐가 왜요? 그래서요.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서 저를 한번 소개 좀 해 주시고, 기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아. 도지사 하지 마라.
예? 하지 마. 아니 다른 사람들은 출마한다면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도 시키고 그러던데 왜 그러세요? 예, 나도 당신 안 찍을 건데. 예? 당신 안 찍어. 당신 동시에 사귀면 안 되지.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와. 다른 교회로 갔어. 예, 다른 교회 다니는데 출마했더라고. 무소속으로. 떨어졌지 뭐. 그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조사를 해봤어. 그 사람 몇 표 받나? 천 몇 대 표 받았어. 예? 천 몇 표 가지고 되겠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왔더라고 그 사람이 또 무소속으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나보다 더 신령하네. 에이, 주제 파악을 하라고요. 주제 파악. 예? 주제 파악. 주제 파악.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면 오늘 공부가 말짱 소용없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몇 가지. 첫째, 따라해. 나는 원래 사탄의 자식이다. 네? 사탄의 자식이었어. 원래는 사탄의 자식이었어.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띄워줘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 찾아서 줄을 치세요. 연필 안 가졌으면 손가락을 콱 깨물어가지고 혈서를 한번 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찾고 화면을 한번 보시고 책을 읽든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 나오잖아. 제 얘기 아니라 여러분은 원래 누구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야. 사탄 마귀의 자식. 이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할 수가 없어. 세계 모든 사람은. 믿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는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도로 찾아가려고. 여러분을 도로 찾아가려고 유혹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렇다고 또 병든 건 딱 사탄 역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쭉 말씀드린 거를 단골 손님이 좀 대봐. 기도원에. 네? 저기처럼 네? 단골 손님 좀 대봐. 전번에 가게의 저주를 끊은 자, 요 전부 꿰 맞춰봐. 연결이 쫙 돼, 연결이.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주제 파악을 해.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 저 국회의원들이 저 내가 누군가를 뭔가 알아야 돼. 저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그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알게 돼가지고 또 막 귀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고마워서. 근데 한국에 왔다고 전화가 와서 어디 계시냐니까 지금 서울 있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좀 한나절만 시간이 있는데 어디 구경을 좀 시켜달래 나보고. 참 할 일 없는 내가. 그래서 차를 몰고 올라가서 모시고서 한나절만 쭉 이렇게 구경을 시키는데, 아, 야, 그 여자 진짜 입담 좋더라. 차를 타는 순간,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야. 이제 두 번째 보는 거거든. 차를 타는 순간부터 한국에 있는 자기 집 초등학교 동창 국회의원이 있는데, 자기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찾아와서 보좌관들을 탁 들고 호텔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탁
그런데 처음부터 얘기 듣는 순간 그 국회의원 이름은 내가 안 댈게. 이름을 대는 순간 여러분은 다 같이 한마디로 뭐 같은 새끼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요. 거기다 아 예 아 예 나 하루는 얘만 한다 잘래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고 갔어. 다른 때는 매주 연락을 하고 하더니 딱 소식을 끊더라고. 이제 알았나 봐. 스스로 얼마나 창피한 거야. 본인이 자기 딴에는 초등학교 동창이 국회의원이라고 막 자랑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그걸 알았나 봐. 미안. 얼마나 미안해 나한테. 소식을 딱 끊더라고. 그래서 나도 핸드폰에서 이름을 싹 지워버렸어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주제 파악. 네? 뭐 그 사람들 뿐이야. 우리 모두가 남의 얘기할 거 없어. 지금 우리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인간에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참 많잖아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믿습니까?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악의 뿌리여.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때만 그의 이름을 의지해. 아멘. 그래서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서 칭의, 칭의. 한번 따라해. 칭의. 한문자 풀이로 하면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아멘. 그런데 진짜 이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칭의. 사실은 의인이 아닌데 옳다고 인정만 해주는 거야. 옳다고. 단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옳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벗어나면 오라 안 오라. 안으로와 본래로 돌아간 거야. 그게 장로교에서 유명한 교리 아니야. 칭의 칭의.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사실은 옳지 않은데 네가 예수 안에 왔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 때문에 옳다고 옳다고 인정만 해. 사실이 옳은 게 아니라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옳다고 인정만 해주는 거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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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탄이가요 한번 찝쩍거려서 안 된다고 포기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요쪽 쳐보고 요쪽 쳐보고 요쪽 쳐보고 이렇게 안 되면 혼자 안 되면 가서 끌고 와서 일개 소대를 일개 소대는 40명이야. 군대 2,000명 받잖아. 성경에 돼지 때 2,000 하나 안 되면 둘, 둘 안 되면 열, 열 안 되면 백, 백 안 되면 천.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리려고. 왜? 질 거니까 찾아가려고, 찾아가려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은 잠시도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 꿈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돼. 네? Only Jesus. 오직 예수.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당신 생각이 아니야. 당신 그거 돌아서면 남남이야. 주님 생각. 네, 주님 생각.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이 예수님 못 만났더라면요 아주 개체반 됐고요 세상 잡놈 됐을 겁니다. 예? 얼마나 했으면 그 원광대학교 교수로 있는 친구놈 새끼가 대전 고향에 딱 내가 처음 목사 딱 되고 만나서 야 너 목사 됐다고. 아 저기 너 어떻게 나 목사 됐니? 진짜냐? 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 목사님. 아이고 새끼 지가 저보고 님이라고 하는 거야. 너 원광대학교 가면 그 스님들 많지. 그 스님들지. 그럼 너 스님이라고 하지 인마 김스 그러냐? 오죽하면 친구가 가짜지 묶었어. 예? 그래서 난 동창회를 안 가. 초등학교부터 박사원까지 동창회를 안 가. 왜? 가면 본색 드러날까 봐. 왜? 거긴 예수 안 믿는 인간들 많잖아. 깐종거리면 이거 나오거든.
사람 저라고 뭐 의인 같아요? 아, 우리가 하지 마. 야, 목사 새끼가. 아, 목사님이라 그래, 목사님. 아니, 목사 새끼야. 새끼 하지 마, 이 새끼야. 씨. 금방 뒤집어져, 금방. 열 번만 해봐, 안 그러나, 여기 성자가 있나?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야. 아멘. 예? 권사님이랑 안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저런 니가 더 해요. 그걸 또 속으로 하려고 해. 저 새끼 날 걸고 자빠져, 이 새끼. 날마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씨. 아니요. 사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봐요. 인간에겐 선한 것이 나올 것 없어. 그래서 본래, 첫째, 나는 본래 사탄의 자식이었다. 요거 잊으면 안 돼. 두 번째. 그럼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자. 왜? 왜?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어. 여러분, 복싱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요. 1라운드에서는요, 대충 맞아도 봐요. 한번 맞아본다고, 일부러. 왜? 저 녀석 주먹이 어느 정도 센가 맞아본다고. 그래서 탐색전이라고, 탐색전. 이렇게 한번 쳐보고 맞아보고, 이렇게 한번 쳐보고 맞아보고. 1라운드에 탐색전이 끝나면 2라운드부터, 오, 저 녀석이 배를 맞으면 꾹 하는 걸 봤어. 조기가 약한 거 보거나, 고기만 그냥 뒤렸다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사탄이가 계속 여러분을 찝적거려 보는 거야. 여기 쳐보고, 여기 쳐보고, 이렇게 쳐보고, 예? 그래도 끝도 없어야 돼. 근데 다 괜찮은데 돈 얘기만 나오면 얼코리, 넌 돈이구나. 요 놈 잘 걸렸다. 이제 그날부터 돈으로 뒤렸다 공격을 하는 거야. 야, 오늘 주일 안 가면 오늘 한나절 3시간만 일을 하면 20만 원 준단다. 20만, 3시간에. 한 30만 원 줘, 30만 원. 아이, 교회가. 50만 원 줘, 50만 원. 어? 50만 원? 진짜지? 어, 진짜지?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약속했어? 모르긴 몰라도 반 이상은 갈걸? 가서 또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주여, 오늘 주일이지만 주여, 상황이니만큼 주여,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3시간 만에 100만 원 준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켜가지고 또 그걸 11조를 갖다 드려. 사탄이가 여러분을 공격을 하는데, 자, 사탄의 정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은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세 번 떨어졌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왜 똑같은 말을 5번 하게 만들어? 아, 피곤한 양반들이네, 진짜. 그냥 옛날 같으면 내려가서 등가죽으로 한 번씩 후려치웠는데, 요즘은 금방 인터넷에 올라와서 내가 참 인내심을 가지고 잡는 거요. 사탄의 정체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가 있었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여러분, 뱀이 사탄은 아니요. 뱀이 도구가 된 거지. 예? 뱀을 이용한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뱀 보면 어우 사탄아 물러가. 뱀여 겐 사탄이 아니라 옛날에 이용을 당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사람이 많아. 목사도.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사탄이란 말은 마귀란 말하고 똑같아. 따라해. 사탄, 마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 다음 귀신. 귀신은 사탄의 쫄개들이야, 쫄병들. 예? 쫄병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단 행동을 해요. 귀신의 역사 있어요. 귀신을. 여러분,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러 왔을 때 그 술사들이 따라하는 거 보세요. 웬만한 거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옛날에 무당 안 찾아가 본 사람 몇 없을걸? 한두 번은 다 갔다 왔지. 가봤죠.
예? 많이 가봤어요? 예. 돈 꽤나 갖다 줬겠네. 또 여러분 자녀들을 절에다가 이름 올린 사람이 있잖아. 초파일러 가서 등 킨 사람들 있잖아. 예?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지나간 일을 알아맞죠. 영인요 영. 시편 8편에 보면 시8편에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못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천사 인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다. 그렇게 순서를 봐요. 1인자가 하나님이야. 따라 1인자. 아이 크게 좀 해. 나도 1인자 하나님, 2인자가 천사, 3인자가 인간, 4인자는 만물. 그러니까 천사는 아예 영물이야. 영물. 인간보다 우선 우월권 있게 태어났어. 만들어졌어. 그는 사탄이가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번 싸운다 10000번을 싸워도 사탄하고 싸우면 져요 이겨요. 져요 져.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오면 여러분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부지런히 오늘은 입으로 따라하세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입 다물이고 앉았다 골로 가지 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 내가 잘 웃겨요 안 웃겨요? 여러분 잘 웃기려면 하루 종일 처음부터 끝까지 배꼽만 잡고 둥글다 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유익해? 그러라면 코미디 보지 가서. 하긴 요즘 코미디 애새끼들은 재미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예? 기라성 같은 한국의 목사들이 다 뻥뻥 다 자빠지는 거야. 빌리그램 목사님이 넘어졌어, 마지막에. 예? WCC를 받아들였다고, 죽기 전에. 그 어른한테 가서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한국에서 온 임복만입니다. 그러면 임복만이가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입니다. 너도 목사냐? 그럴 정도로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분인데도 그분에게 전도받고 목사된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분이 마지막 WCC를 받아들였어. WCC가 뭐냐? 종교 혼합주의. 모든 종교는 똑같다. 똑같아요? 아니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구원만 받. 아멘. 아멘.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그것들하고 한패가 돼서? 예?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헌금한 거 그거 갖다가 그들한테 회비를 다 바치고. 나 어느 교단이라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교단에서는 거기 행사하는데 교단에서 30억을 바쳤어. 기부금 30억. 그럼 교단 그 사람들이 알바에다 바쳤을까? 아니요. 각 교회에서 올라온 성도들의 헌금이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 지금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몰라.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옛날에 대전에서 사업하시던 우리 아버지 참 성실하셨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제가 사진을 가져다녔는데 언제 한번 내가 여기서 보여드렸는데 예? 우리 아버님 사진을 내가 가져다녀요. 이게 크로집 되면 크게 해봐요. 옳지? 크게 좀 이게 크로집 안 되나? 이게 1945년도 해방되기 전에 여기 1944년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야. 사업가요. 그때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예? 우리나라 중우접삼
주구적삼 입고 살 때 목사님 인정하셔. 예? 멋지죠? 멋지다잖아. 그게 속으로 나올 때 아, 이 새끼 더럽게 지랄아 설교나 하지. 지금 그랬죠? 안 했대. 그래도 괜찮아. 이 어른이 일제 때부터 일본서 사업을 하시던 어르신인데 44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45년도에 해방됐거든. 예? 그런데 이 어른한테 사탄이가 와서 꼬신 거예요. 거기에 중 전도를 받고 전도 아니 중한테 전도받고 1년 만에 중이 됐어. 우리 아버지가 중, 이 어른이 머리 깎고 한번 상상해 봐. 아까 그 사진에다가 머리 싹 깎고 회색 도포자락을 입고 배낭 회색 배낭을 짊어지 한번 상상해 봐요. 목탁 들고 내가 봐도 무서워. 나 초딩 때 그 사탄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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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목이 난 부끄럽지도 않아. 6남매인데 아이고 죽으려면 곱게 죽더지. 들은 척도 안 하고 목탁만 쳐. 뭐 의미를 알고 때리나 몰라도 잘 때려. 잠시도 그냥 안 앉아있어. 앉아있어도 염지를 돌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야.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렇게 아버지를 비난하던 사업가인 우리 어머니가 2년 후에 사탄에게 딱 꼬임을 받더니 무당이 됐어. 낱말하지 낱말해.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좀 신사적이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내가 봐도 미쳤다. 날마다 부적글 가져와서 나보고 부적글이라고. 왜? 형들은 안 해주거든. 다 큰 사업. 아, 내가 부적 숱하게 그려줬어요. 내가 그려주고 싶어 그려줬어. 의도 맞으니까 그려주지. 그려 이 새끼야. 무슨 영문이 뭐냐.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뭐 영상과 뭘 갖다. 그거 갖다가 빈, 내가 그려준 거 놓고 빈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탄이는 순간적으로 우리 가문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예? 야, 그때 내가 결심을 한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하는 그 집에 그 집 구석에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넌 떠나라.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이 집 구석에 있다가 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객지 생활이야. 그런데 무당도 예수님 믿고 아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군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전도를 못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를 찾았어요. 그 제가 하사관이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육군본부에 있을 때 작전이 있었어요. 작전 때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갔더니 3호제 지내는 날이라고 형님들이 그러시더라고. 막내를 그렇게 찾으셨다고. 난 우리 아버지를 구원 못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 가문은 다 구원받았어요. 지금 박수 치신 분은 10대가 복을 받아. 10대. 아니 아까 저희한테 하는 소린데. 사탄은 누구를 가리지 않아. 때를 가리지 않아. 그런데 자다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주님께 부탁을 해야 돼.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아멘. 아멘. 딴 생각했지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사탄이 들어와. 큰일 나. 여러분 봐요. 성경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입증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마태복음 12장 24절 귀신의 왕. 또 이사야서 14장 10절에 계명성이라고도 말을 해. 계명성 사탄을.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2절부터 13절에 마귀라고도 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해. 요것도 사탄이야. 또 계시록 12장 23절에 보면 용이라고 해. 용. 용. 그 옛날 왕들 보면 그 용상 있잖아요. 용. 용상. 얼굴을 용한. 아이. 그게 아주 귀신 덩어리가 돼서 살았었어들. 그러니 옛날 그 왕들이 지금 천국에 있겠어, 지옥에 있겠어.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다음 마태복음 미가서 7장 보면은 귀신이에요, 귀신. 마태복음 7장이 귀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 이게 다 사탄을 칭하는 얘기야, 성경. 악한 영. 예?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악귀라, 악귀. 그러니까 악귀, 악한 영, 영들, 귀신, 용, 옛 뱀, 마귀, 사탄, 계명성, 귀신의 왕. 이거 통틀어서 이런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 사탄이야, 사탄. 예? 마귀야, 마귀. 그 마귀의 쫄병들, 마귀 새끼들의 쫄병들이 뭐다? 귀신들이야, 귀신들. 예?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꾸 피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못 따라합니다. 따라하라고 해도 예수님, 주님 소리 나면 안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깜빡할까봐 이 사탄이라 좀 어렵다 할 때는 제일 사탄이가 무서워하는 것. 거기에 긴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놓고 긴 설교 필요 없어요. 제일 여러분이 하기 쉬운 게 찬송가. 십자가, 보혈, 이 두 가지 나오는 찬송만 부르면 그것들은 납작해집니다. 십자가 얘기. 십자가 나오는 찬송, 보혈 나오는 찬송. 믿습니까? 거기다 놓고 뭐 일장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한 선교자, 순례자가 옛날엔 집들도 많지 않잖아요. 순례를 하다가 밤이 해가 넘어가는데 오늘 저녁 기거할 데가 없구나. 큰일 났다. 그런데 점점 어두워지. 이 산에 가면 더 빨리 어두워지거든. 컴컴해졌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어느 바우팀에서 자야 되는데 옛날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웬만한 동네는 늑대들이 내려와서. 그런데 저기 불이 반짝반짝 하나 하더래. 옳거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가봤더니 의리의리한 기와집이더래. 계십니까? 계십니까? 대문을 두들겨도 사람은 안 나오는데 사실 대문이 조금 열려있더래. 그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이제 마루 밑에 가서 주인장 계십니까? 계십니까?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루 저녁만 아무리 떠들어도 대답도 안 해. 그런데 방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네. 아주 회가 동하는 거야. 그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무리 해도 아니라 문을 살며시 열고 계십니까? 안 계셔? 응? 안 계신다고. 상을 차려놨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태어나 이런 상을 본 적이 없어. 막 그냥 금방 만든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냥 닭다리서부터 그냥 자다가 지침 한번 생기고. 이야, 굉장한 거야. 저 주인은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줄 믿고 일단 먹고 봐야 돼. 한참 먹는데 와서 키키키키키 막 시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 이게 뭔가 봤더니 뒤에 벽장 있지. 옛날에 시골 이렇게 벽에 미닫이 있고 거기 네? 아 멀리 봤더니 막 이 귀신들이 그냥 버글버글 하더래. 주여, 이게 내가 잘못 걸려들었군요. 자, 기도를 했더니 아멘 하더래. 걔들도
아, 내가 다 찬송을 불렀더니 그냥 십자가 대통이 막 찬송을 불렀더니 막 찬송가에 맞춰서 막 춤을 추더래. 그냥 거기서 막 춤을. 야, 이것도 안 되고. 아, 예배 순서를 다 했는데도 저것들은 끔찍도 안 해. 가만히 보니까 이제 헌금 시간이 남았어.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다 도망갔더래. 누가 만든 이야기 같지만 귀신도 헌금이라면 도망간대. 요즘 교인들 헌금 잘 안 해. 자기 생일날 생일을 감사하는 헌금하는 사람, 자식들까지 전부 생일을 감사 헌금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아이고, 아이고, 내려요. 뭐하는 거지? 거의 다 생일 감사. 지가 똑똑해서 1년 사는 거지 뭐. 응? 지가 잘나서 1년 사는 거지. 회개들 하셔. 그럼 이제 이 시가 이후로부터 생일 감사금 안 할 사람 손 들어. 안 할 사람. 안 할 사람 손 들고 앞으로 나와. 다 해, 다. 해요, 알았어요? 하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 거지, 1년간. 그냥 자기들끼리 막 케이크를 놓고 막 뜯고 마시고. 그렇게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유, 내 어쩌나, 이거 먹지 말아야 되나, 먹어서 살찌겠네. 헥헥헥. 이거 또 운동하고. 뭔 짓이요, 그게 뭔 짓이요.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지, 아멘. 예? 그런 것도 못하는 양반들이 집 사는 집이나 사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다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우린 성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전진하는 거야. 이걸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예? 저는 목사하면서 학자예요, 학자. 신학박사, 학자. 학교, 신학교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고 그래. 거룩성자. 거룩하게 변화간다고 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화가 된 게 아니야.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화는 되는데 이걸 따라서 합시다. 점진적 성화. 좀 더 크게. 점진적 성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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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부흥에 다닌다고 해서 성자가 된 게 아니야. 다 똑같아. 우리는 거룩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중간에 공중 재림한다, 휴거하신다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점점 날로 새롭고 날로 새롭고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다 물을 준다고 해서 얘가 하루아침에 쫙 크는 것이 아니야. 서서히 크듯이. 그러니까 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늘 지배를 받아야 돼. 교정을 받아야 돼. 교정을 받아야 돼. 예? 교정을 받아야 돼. 제가 알바하면서 신문사에 알바를 했어요. 신문사에서 무슨 알바냐면 이게 편집실에서 원고를 써주면 그거 갖다가 요즘 같으면 뭐 기계를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지만 옛날엔 들고 이거 갖다 이제 활자 갖다 주면 활자를 이거 보고 확 뽑아서 판을 짜요. 판을 짜가면 이제 거기가 짜면 딱 이렇게 인쇄를 한번 해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편집장 찾으러 가야 돼. 그럼 편집장이 아까 자기가 해준 대로 썼나 안 썼나 보면 글자가 가짜가 이렇게 돌아간 놈도 있고 활자를 요거 빨간 걸 쫙 해줘. 그러면 긁어 들고 또 밑에 가. 그럼 활자 거기가 또 고쳐요. 돌아간 거 받치고 거꾸로 거 뒤집고 이걸 가지고 또 편집장 세 번. 편집실은 3층에 있고 활자는 아니야. 편집실 편장 1층에 있고 이게 3층에 있는데 아주 애석이 다리 끊어지는 것 같아요. 기사가 한두 개요? 와, 진짜 알바다 다리 알겠어요. 그래서 몇 번, 물론 지방지지, 지방지, 중앙지가 아니라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신문 나와서 보면 가짜가 자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나는 책임 없어. 난 10%만 잡게. 활자 뽑은 사람하고 편집국장하고
저 시발 썼습니다. 항의 전화가 왜 가짜가 자빠졌냐. 세 번씩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문가가 교정을 봐도 그런 게. 여러분 가끔 책 사서 읽다 보면 틀린 거 있어 없어? 성경 구절 틀린 거 있어 없어? 많어 많어. 목사님들이 쓴 책도. 인간은 아무리 해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야. 신앙의 지도.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야. 예? 아셨어요? 당신 조심해. 당신 졸지 마. 응? 예배 시간에 졸지 마. 그러면 아멘. 아뭐 나가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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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밥풀이 왕따 그 김밥 역불이 터진 소리 하지 말고 아멘 하고 졸리면 난 졸리면 졸릴 수 있어. 뒤에 가 서서 들으라는 거야. 서서. 서서도 졸는 사람이 있어. 왜? 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졸아봤다. 얼마나 알바가 힘든 세 가지 해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졸다가 얼마나 갔는지 몰라. 큰 길에서 문득 딱 서는데 보니까 세상에 교량 다리 건너가기 전에 난간에 30cm만 더 갔으면 곤두박질해서 금강물에 떨어져요. 금강으로. 와, 그래서 내가 온 길을 돌아봤더니 얼마나 졸며 왔는지 몰라. 남들 보면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저 새끼는 제주도 좋아. 자면서 자전거를 타네. 그게 제주 좋은 게 아니지. 여러분, 자꾸 교정을 받아야 돼. 교정을. 하지 마. 예. 그 뒤에 서도 졸리면 뛰어, 뒤에서. 목사님들 절대 욕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뛰면서 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자꾸 교정을 받지 않으면 우린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 자, 쉬운 예로 요즘은 오토 자동 운전 기아가 자동인데 옛날엔 스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시내버스 기사들이 한 손으로 옛날에 서울 사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핸들 잡고 한 손은 기아에다 손을 딱 얹어놓고 가, 그지? 못 봤어요? 좀 봐. 요즘은 손을 얹어도 소용없지만 옛날에 꼭 이렇게 얹고 다니는 그 이유를 아세요? 시내버스는 속력을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저속이지. 그러니까 2단, 3단이요. 2단, 3단. 2단. 그렇게다 어떻게 하다 좀 뛰어서 4단에다 딱 놓고 붕 밟으면 얘가 기아가 저 혼자 2단으로 가. 왜? 늘 거기만 있어가지고 기아가 저절로 가요. 그럼 차가 가다 이렇게 나지. 그러니까 4단에다 놓고 붙들고 가는 거야 이게. 늘 기아가 교회 버스들이 고속도로에 오면은 겔겔겔겔겔겔 그리고 못 가. 왜? 늘 교인만 태우고 시내만 왔다 갔다 해서. 고속도로를 저는 주로 이용을 하니까 청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걸려요. 고속 전용도로에 보면 고속버스가 가다가 시내버스 수원까지 가는 시내버스들이 있거든. 아이고 걔들 오면 고속버스가 다 거꾸로 추월을 해가지고 앞에 가야 돼. 얘들은 갤갤갤갤갤갤갤갤 시내에서 달릴 일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이 얘기를 하면 내내 잘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아차하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 옛날 상태로 돌아가. 믿으시면 아멘. 금방 돌아가. 금방 돌아가. 금방 돌아가. 모처럼 내가 시내버스를 탔어요. 모처럼. 꽤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청주 기계공고 앞에 가서 정류장이 있는데 이랬었는데 그 시내버스가 좀 일찍 왔는지 한참 서 있더라고 거기에. 그런데 학생들이 기계공고에서 나온 남학생들이 친구들끼리 하나가 친구 이렇게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크리스찬인가 봐. 돌려대더라고. 그렇게 또 걔가 양쪽 때리더라고. 또 돌려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쭈 저놈 예수 믿나 보다. 왜 오른뺨을 때리면 왜 그걸 하더라니까 얘가. 네 번까지는 돌려대, 다섯 번째 하려고 그랬더니 때린 내 얼굴을 확 긁어버리더라고.
그때 제가 아 너도 인간이구나. 네 번까지는 돌려댔는데 끝날 줄 알 때 다섯 번째 되니까 이 새끼야 하면서 확 긁어버리더라고 그냥.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인간은 인간이구나. 엄청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모처럼 시내 버스 탔다가 아주 시청각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똑같아. 예? 화장 탁 하고 머리 훗가시 하고 이라고서 교회 나타나면 막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천사가 또 천사 집에 가봐. 아무런 몸빼 같은 거 입고서 집에 있는 가봐. 예? 화장 안 하고 자고 일어난 그 모습. 예? 잘 때 봐. 방구 붕붕 끼면서 코를 탁 이빨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 아주 사람 환장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다 위장을 하고 나왔으니까 지금 속는 거지. 예? 맞잖아요. 우리의 본심은 다 사탄의 자식이야. 그래서 잠시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잠시도. 믿습니까? 잠시도 떠나지 마세요. 믿습니까? 시편 8편에 예?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가 우리 위에 있어. 천사가 타락한 건 우리는 백날 싸우면 100번 다 져. 1000번 싸우면 1000번 다 져. 그러나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자가 안 들어가면 그 기도는 공연물이요. 안 들으셔 하나님이.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뻐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꼭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는 거야. 예? 그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가 해답이요. 예? 우리 인생에 예수가 해답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대표기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돼. 예수 이름 안 하면은 기도 안 들으셔.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네가 여기 적인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잊지 않고 상으로 갚아주리라. 공연히 제 이름 내고 생생 내고 그거 백날이야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헌금을 드려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툭 쳐도 예수가 나와야 돼. 툭 쳐도 예? 툭 쳐도 그저 골프선수 최경주 보세요. 최경주 미국 달래스 교회 집사인데 이번에도 한국에서 우승 딱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딱 상금을 타면 거기서 11조를 떼어서 교회다 먼저 보내고 집에 들어간대요. 네? 그래도 참 세계적인 영웅이 됐잖아 그 세계에서. 아직도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 떼먹고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네. 아이고 뭐 11조 안 드려도 아무렇지 그냥 그렇게 사다가 하세요 그냥. 난 군대 가서 1960년대 논산훈련소에서 450원 월급 나올 때 거기서 50원 11조 보냈어요. 온전히 다 바쳐 보냈어요. 11조 예? 그 시대에 60년대 그 11조가 오늘 나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뭘 훔쳐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걸 훔쳐먹어요. 간도 크지. 아이고. 자, 11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에 그랬죠.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왜 원치 않는 악만 행할까?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사망 음침한 고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 나는 선한 일 하고 싶어. 나는 좋은 일 하고 싶어. 그런데 내 속에 자꾸 악한 것이 나와. 왜? 우리의 본래는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고개를 들고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아멘. 찬송가에 있잖아.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늘 깨어서. 저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해. 두 시간 그랬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나한테 기도받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 이 바쁜 중에도 그냥 기도하는데. 여러분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어렵죠.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지가 기도해야지 내가 나야 날마다 하지. 목사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는 자빠지자고. 특히 저요 수능시험 앞에도 봐. 40일하고 30일하고 20일하고 막 난리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 봐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저는 자빠져 자요. 발표한 날 됐어 안 됐어 걱정이 돼서 그러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합격한 사람들은요 목사님 합격했어요 성적이 좋아서요 그렇게 전화하기 전에 저희끼리 파티하러 가고 없어.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만 이제 목사한테 분풀이야. 믿어도 소용없이요. 그러면 돼. 걔가 누구 닮았을까? 자기 닮아서 그런데 뭘 누구 탓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사탄을 이기는 방법. 이게 끝이야.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아멘. 요거 잘 들어야 돼. 따라해. 죄, 죄. 행. 네. 죄 행이 아니라 죄인을 고백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죄행.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건 죄행이야. 행. 자기가 행한 일을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죄인인 것을 기도해야 돼요. 요것이 바뀌니까 문제가 생겨요. 죄행이 아니라 죄인. 저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 하면 주여 지난날에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했고 주여 잘못했고 그건 죄행이야. 행. 죄인을 소위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평생 죄인이란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용서받았어. 이걸 원죄라고 그래. 원죄. 원죄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로 끝났어. 원죄를 들먹거릴 필요는 없어. 원죄를 들먹거릴 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기도하는 건 자범죄라. 우리가 짓는 행한 거를 회개한다 하지만 늘 그렇게 가르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으니 원죄를 다시 상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여 나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도 바로 못 살고 또 용서해 주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셨어요? 요것이 틀리면 안 돼. 먼저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 돼. 아멘. 저는 원래 죄인의 자식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죄에서 태어났고 죄에서 성장하다 죄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기도가 되고 기도하고 나면 후련하지.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서 매점에서 나 음료수 사준 분 손들어 봐. 여기 우리 둘이 음료수 사준 분이 있었는데 송파에서 왔다던데
또 사달라고 할까봐 안 왔나 보다. 먹을 법이 없는 거야 뭐야. 그래 또 기대해보자. 그럼 8월 2일이죠? 다음 8월 2일 날 또 올텐데 그때 낮에 김밥 두 줄만 사다 줄 사람 손 들어봐. 예, 하나 둘 셋. 예, 예. 근데 다른 분 다 그만두고 나 저 남자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드디어 어르신네. 예. 다음 주 저 8월 2일 날 부탁해요. 혹시 이렇게 못 오시고 들면 택배로 이렇게 퀵으로 여기 예. 매점 딱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예? 8월 5일 날? 예, 8월 5일이래. 아유 2일 날 딴 사람 좋은 일 시킬 뻔했네. 5일이야 5일. 그럼 우리 손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싸와도 돼? 나눠 먹지 뭐. 아 김밥 한 줄을 더 처먹으려고 두 달 동안 이 지랄했네 내가 지금. 아 참 치사하다 치사. 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할 수가 없어. 우리 이름으로는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만 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 그 얘기요. 예? 제가 연속 지금 세 주에 대해서 예?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원죄에 대한 이야기, 각에 흐른 이야기 요게 지금 이어서 생각을 하면 아주 꽤 차는 거예요. 꽤 차. 예? 예수를 믿기로 한 뒤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 영접. 믿습니까? 이걸 영접했다. 영접.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을 날려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일어나야 돼. 믿습니까? 예수 향기를 날려야 돼. 이게 신자요. 요렇게 된 사람들이 주일날 대표기도도 해야 돼. 예? 주일날 대표기도. 아 내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은요 달러놀이 일수놀이 일수 달러. 아우 달러는 거 사람 참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달러 돈 쓰거든. 아 장로님 부인은 돈 거두러 다녀 이렇게 매일. 아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 보면 진짜 은혜로워. 그때부터 난 속으로 야 도적놈의 새끼가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을까. 그러면 안 되지. 또 어떤 교회 가봤더니요 50년 부흥회를 다녔어요. 제가 50년 어떤 교회 가봤더니요 장로님이 교회 재정부장인데 재무부장인데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저 장로님은 11조도 안 한대. 11조도 안 하는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 재정을 담당할까? 예? 그리고 대표교든 그 이들만 또 하잖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 기도를?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예? 심각한 얘기. 이제 얘기 정리합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원죄는 사탄의 자식이었던 건 용서받았어. 용 따라해. 나는 예수님을 따라해. 이거 다 따라해. 안 따라하면 안 돼. 안 따라하면 마귀 새끼 된다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걸 자꾸 얘기해야 돼. 자꾸 얘기해. 사람이요 뇌는 생각대로 컨트롤해요. 아이고 죽겠네. 그럼 꼭 죽을 일만 생겨요.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죽겠네 하다 보면 괜히 잘 가다가 그냥 앉고 싶어. 아이고 이제 못 일어나 이제 그럼 일어나기 싫어.
예? 그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그럼 또 봐, 교인들은 아이고 주여. 그 아이고 짤 빼든지 주여 짤 빼든지 하나 빼. 주여 소리 하려면 아이고 소리 하지 마. 저한테 늘 문자가 보통 아침마다 제가 한 팬들이 한 800명 되니까 문자를 다 개인적으로 보내. 단체 문자 보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어른한테는,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야. 예? 그런데 아 목사님 요즘 건강하시죠? 그렇게 문자가 오면,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야. 한참 때라 괜찮아요. 한참 때라고 하면 뇌에서 그래 넌 한참 때야, 한참 때야 인마, 한참 때. 그러고 손이 꼽으려고 그래. 너 한참 때야. 뇌가 지지하면 한참 때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죽겠어, 너 죽겠어. 그러면 아유 나 죽겠어요. 그러면 뭐 좀 하려고, 아유 나 죽겠어 못하고. 이 뇌의 지식, 이 모든 지체는 뇌의 컨트롤을 받게 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아멘. 따라해.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아멘. 거기 살겠다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는 사람은 그래서 빨리 죽으세요. 뭐 그 소원인데 죽어야지 뭐. 안 된다 된다 된다.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된다. 그냥 된다면 안 돼. 주 안에서 된다. 할렐루야. 지금은 망하지만 주 안에서 승리한다. 지금은 병건했지만 주님이 고쳐주신다. 믿어 믿어. 그렇게 자꾸 뇌를 세뇌하면은 뇌에서 지시를 해요. 넌 다 나왔어 임마, 넌 다 나왔어 임마, 다 나왔어 임마, 다 나왔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내가 80대거든? 예? 그래? 아침에 문자 받은 저 뉴욕에서 그러대. 어? 형님 나 지금 기도원 간다.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50대네 50대. 지금도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러닝머신 1시간 10분씩 땀을 확 흘리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머리서부터 샥 하면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아. 그냥 황소도. 그래서 아니 나 머리 염색 안 해 아직. 응? 응. 안경도 안 쓰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응? 누가 자꾸 물어 이거 진짜냐. 아 진짜라니까 가발도 벌써 벗어졌지. 나 머리 줬다 다 빠지겠어 이거 지금. 왜 자꾸 말로 병을 만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난 산다. 아멘. 원죄를 회복했다면은 이제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처럼 살아야 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아야 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내 맘에 아멘. 자꾸 목사도 힘들 때 있고 나도 힘든 일 엄청나게 많아. 개척교회 6개 해봐 힘든 일이 없나. 돈 아이고, 빚쟁이 아이고, 말도 나 하나님한테 평생 빚쟁이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 망하면 아버지도 망하고, 나 망하면 아버지 손해요. 네? 가부짓기 망신입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죽어도 잘. 난 지금 죽어도 영광. 네? 지금도 난 그렇게 기도해. 주여 하루 골백번이라도 죽으라면 죽을 테니까 주님 이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그래. 화끈하게 살다 가야지. 예? 자, 이 내 영이 약해질 때 금식기도 하세요. 자꾸 약해지고 그다음 금식기도.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하며. 자 봐요, 요 쉬운 예로 금식을 안 할 때는 여러분의 인간에게는 유욕, 육신을 위한 이 강대상만의 유욕이 생각이. 예를 들어서 그다음
정욕, 정욕, 이성에 대한 정욕이 강대상만해. 그럼 영역은 얼마나 하냐 하면 콩알만해. 금식을 안 할 때. 그러니까 큰맘 먹고 결정을 해도 인간으로 인간적인 것이 많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일이 있을 때는 민족이 금식기도를 선포했어. 금식을 하고 나면은 거꾸로 돼. 콩알만 하던 영역이 강대상만해. 아멘 좀 해. 강대상만 해주고 강대상만 하던 육욕이나 정욕은 콩알만 해졌어. 그래서 금식하고 결정하는 건 거의 십중팔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해질 땐 빨리 금식을 해요. 아셨어요? 금식. 그때 누가 그러대? 아, 나는 우유만 먹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우유 먹고 금식이냐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평생 금식하고 살겠네. 그 말이 안 돼. 물도 안 먹는 건 단식이고 금식하라고, 금식. 예? 아셨어요? 뭐 금식에 대한 얘기 많은데 얘기 그만두고 요 하나만 잊어버리면 안 돼.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나무 심으면 삼각대를 받쳐놓지요.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내려라고 얘기해요. 왜? 흔들리면 뿌리가 못 내려. 그럼 죽어. 그렇게 딱 어느 몇 년 받쳐놨다가 뿌리 내렸겠다 하면 탁.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 모심기. 나는 농부는 아니어도 농촌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모를 딱 심으면요. 모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 네, 연두색이에요. 녹색이 안 돼요. 그러다 걔가 땅내를 맡았다고 그래. 흙내를 맡았다고. 뿌리를 딱 내리면 색깔이 뭘로 변해요? 녹색으로 바뀝니다. 녹색으로. 그런 것도. 처음에 심어놓으면 연두색입니다. 갈색입니다. 막 누렇게 됩니다. 어떤 건. 그래서 며칠 걸립니다. 그 땅내를 탁 맡으면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1년 내에서 가을까지 물 담아놓는 게 아닙니다. 며칠간 물을 담아놓으면 며칠간 또 빼야 됩니다. 예? 뿌리가 다 단단해지도록. 여러분이 뿌리 깊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절대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잘못된 영, 이걸 여러분 원하신다. 이기려면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 따라해. 영안이 열리자. 영안이 열리자. 분별력을 갖자. 영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아멘. 분별력, 영안이 열렸다고 또 남의 흠이나 잡아내고 너 무슨 죄 졌지. 그건 사탄이야, 사탄. 어떤 여자가 그러더래. 목사님,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요. 목사님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아주 그건 마귀 새끼예요. 아무리 목사가 잘못했어도 성도에게 목사의 허물을 보여주지 않으시 하나님이.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려.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안 맡겨. 예? 특히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보초성격이. 똑바로 알아야 돼. 예언기도 받으러 가지 말아요. 예언기도는 무슨 지랄 예언기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 요한계시록 1장 3절 띄워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요. 아이고 지난날에 참 힘들었겠어. 쪽지결이야. 아, 힘 안 든 놈이 어딨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아이고 안 올 놈 누가 있어. 미쳤어. 미쳐. 우리 권사가 토정 비결 보려고 공원에 앉았다 나한테 들켰다. 손금 보는 데 앉아서 공회 보라고 써서 팔자 고치세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 여자 맹인 여자. 저는 눈이라도 떴지. 그거 눈도 못 뜬 여자한테 가발을 썼는데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데 그 무당이 여기서부터 써가지고 안 보이니까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거 그래서 뭐해? 아니 저기요. 아니 제가 그냥 가는데 이가 자꾸 불러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더라고. 아무 난 괜히 사람 잃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 지팔자도 못 고쳐가지고 공원에 와서 쭈그리고 앉은 사람한테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사람한테 팔자를 고쳐달라고 한. 야 진짜 따라해. 팔자는 팔자는 똑바로 봐도 팔자고 자빠져도 팔자고 뒤집어놔도 팔자고 돌려놔도 팔자고 팔자는 못 속이는 거요. 그 팔자가 펴야 돼. 끄트머리가 펴져야 구자도 되고 육자도 되지. 제 팔자를 못한다 맡겨. 그래 주님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 이게 예언이야. 이게 예언. 주일날 말씀이 예언이에요. 옛날 우리 전도사. 아이고 난. 아 왜 이 저 시계 틀려요. 이 시계. 기도원 시계 참 너무 저기 너무 빨리 가서 밥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아. 이거 봐 이거 봐. 예언 기도하니까 꼭 알려줘야 되겠어요. 옛날에 나 전도사 때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 놓은 권사가 있어. 그 인은 예. 예?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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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에 그 교회 부임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물어봤어 내가 신방 가서. 권사님 새벽에 뭘. 아 하나님이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아 난 그때 내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난 신출내기 전도사인데. 야 씨 난 전도사인데도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권사가 하는구나. 아, 나 이 교회 떠나야지. 여기 있다니 큰일 나갔다 씨. 속으로. 아 나도 뭐, 아니 모를 때니까. 아유. 근데 또 조금만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요 그 인은 이라고 앉았어요. 옛날 마루 땅 마.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 내 생명 가져가. 거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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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거둬가 거둬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요. 조은각 전도사 그 밑에 사택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룻바닥을 치면서 뻘뻘거리 다니면서 내 생명 걷어가라고. 와 무서운 여자예요. 내가 그 이 밑에서 3년을 시집살이를 했어요. 3년. 와 걸핏하면 하나님하고 전화해요. 예? 아니? 예? 예? 아, 예? 웃다 울다? 그 내가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미친 거예요. 아, 나 영적으로 미친 거지? 하나님하고 전화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하고 전화하세요? 안 해? 거기. 어? 이정신 권사 해? 하지 마. 그거 사탄이요, 사탄. 말씀이 예언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고 깨달음 얻고 교훈을 얻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아무 설교나 하는 것이 아니야. 교인들 영적인 상태를 봐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신의 고집을 쫓지 말고 지혜롭고 양심적인 사람과 상의하고 그 사람을 따라라. 예? 토마스 아킨페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신의 고집을 쫓지 말고 지혜롭고 양심적인 사람과 상의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지도자가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있었고, 아멘. 소돔 고모라성을 탈출할 때도 천사가 있었고, 여러분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 스스로는 안 돼. 아멘. 할 말은 많으나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이 마음 저 다른 웃으리. 옛날 검은 장갑 낀 손의 노래 가사야. 찬송 부르고 오후 3시에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할 텐데 방법론 일러드렸죠. 3시에는
헌금 시간이 별도로 없고 축도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 제목 써들고 헌금 봉투 써서 나와서 기도받고 준비하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셔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새 찬송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손뼉 치면서. 잠깐만. 손뼉 좀 세게 쳐요, 아줌마. 소록도에 나환자촌에 부흥회를 내가 나환자들하고 40년 관계라고 있는데 손을 치고 싶어도 손가락이 없어서 손뼉을 못 쳐. 있을 때 자리에 손가락 빠져나가면 저런 소리 안 나는 손뼉을 왜 쳐요? 왜? 내 친구가 LA에서 한의사인데 손 한번 딱 칠 때 말초 신경이 50만 개가 살아난대. 50만 개. 사정없이 세 번만 쳐. 세 번 시작. 건강하게 나니까 금방 쳐. 그렇게 치면서 찬송 부르다가 기도할 거예요. 손뼉 심체. 그렇지.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의 보혈 시험 못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안에 주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의 피 힘차게 기도하 주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 육체의 정력을 이기게 볼 보혈 이쪽 소리가 약해요 이쪽 소리가 약해 나를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힘차게 주세요 힘차게 손뼉 치다 병도 낫고 손뼉 치다 방언도 터지고 손뼉 치다 하늘벌이 열립니다 힘차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것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뼉 힘차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 힘차게 약해져 손바닥이 아프도록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두 손 들고 기도